일렉트릭 서킷 80% 승률을 가지고 있는 유찬입니다. 몽키 브레이커죠. 5시에 윤찬희 선수입니다. 윤찬희 선수는 5시고요. 자, 윤찬희 선수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대가 박준호이기 때문에 윤찬희는 더 긴장이 될 겁니다. 네, 긴장이 될 거예요. C조에 김윤종이 올라갔고요. A조에 구성훈, B조에 연보성, C조에 김윤종. 그리고 여기서 이긴 승자가 D조에서 4강으로 가는 거겠죠. 윤찬이가 먼저 8배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브로드의 위치가 가로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찬이 안 풀리는데, 오브로드 이거는 가면서 딱 보고 빠질 거거든요. 박준호가 센스 있게 오브로드로 배럭 위치 약간 보이면 뺄 거예요. 바로 뺄 거예요 지금. 뺍니다. 바로 빼죠 박준호. 박준호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오브로드로 보자마자 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자, 지금 박준호의 미니맵을 보면은 지금 오브로드가 가면서 상대방 빨간색 보자마자 뺀 모습이었는데, 역시 그 이거는 알면서 쉽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지금. 봄 누나 벽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봄 누나. SB 이제 들어오는데요. 근데 스포닝 풀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원 해처리에 가스를 캐고 있는 박준호를 보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유찬 입장에서는. 네, 저그의 원탑은 박준호죠. 저그의 원탑에 아니라 소스파의 현재 원탑은 박준호입니다. 박준호. 네, 현재 원탑은 네. 자, SB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앞마당 해치로 올라가고 있는 자 박준호 선수, 저글링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입구를 막고 있는 윤찬희 선수입니다. 윤찬희 선수. 자, 오브로드로 시야를 다 보면서 저글링들이 SV 한기 아까 동거 받기 때문에 따라가죠. 레알리 매구상이 암세르고요. 소닉님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소닉님 얼굴 보고 방사능에 노출된 얼굴이라고 하네요. 없는 여자친구 지어내지 마라. 드림 만들려고 이 새끼야. 없는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자꾸 정신승리하지 마 이 새끼야. 드림 만들려면 그냥 따르게 만들어. 자, 이러면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는 윤찬희 선수인데, 8배럭을 먼저 했지만 저그에게 그 걸리는 바람에, 물론 저그 입장에서 오버로 잘 뺐는데 SUV 정찰이 가로로 가는 방향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역대 소스파 소닉TV 최고의 적으로 불리고 있는 박준호. 그리고 1년 전 1년 동안 1위를 지켰던 윤찬희 대결, 윤찬희가 오랜만에 4강으로 갈 수 있는 경기가 될지, 아니면 역시나 박준호가 또 한번 이번 랭킹전에서 4강으로 갈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14, 15, 16회차 우승자는 연보성, 거기 결승에서 박준호를 두 번 만나서 박준호를 떨궜거든요. 준우승을 시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박준호 선수가 15회차는 아예 참여를 못했었고 16회차 그리고 이번 15회차죠 이번 그 17차에
박준호가 나오고 지금 8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호가 만약에 이번에도 연보선과 붙게 되면 3회 3번 연속으로 랭크 결승전 붙게 되는 건데, 연보선 선수가 또 이기면 박준호는 3번 준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랭킹전에서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는. 자, 마린을 나가고 있는 윤찬희 선수입니다. 예, 지금 자 윤찬희 선수 나가는데 4강전은 10월 11일 밤 9시고 결승이 10월 12일인데 선수들에게 말해가지고 브라질전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전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승 일정을 조금 늦추려요. 아, 네, 이거는 윤찬이가 타이밍 잘 왔어요. 지금 정크 하나밖에 없고요. 아, 뮤탈 라우이 나오는데 박준호 선수가 지금 뮤탈 침착하게 모았어요. 이제 모아서 자 침착하게, 아, 성크 하나를 깨긴 했지만 뮤탈의 타이밍이 워낙 빠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잘 막아주고 있는 박준호예요. 아, 윤찬이의 타이밍도 좋았지만 저그의 뮤탈 리스크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자, 뮤탈 리스크들 벙커와 터렛 돌아가고 있는 윤찬이 선수인데요, 타이밍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박준호 선수, 박준호가 왜 박준호인지를 보여주는, 자, 뮤탈 리스크들 자 오고 있습니다. 윤찬 선수가 8배럭 이후 타이밍 잡고 나간 병력들이 자 타이밍 정말 잘 잡았는데 저그가 너무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윤찬이도 근데 뮤탈에 대비해서 빠르게 털을 찌는 건 좋아요. 자, 박준호 선수는 그러면서 지금 뮤탈 리스크들이 빈틈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박준호 뭔가 뮤탈로 재미를 좀 봐야겠죠. 예,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러면 털 흔들리고 있는 윤찬이, 뮤탈에 털리면 자신도 경기에 힘들어진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털에 타나. 자, 박준호의 컨트롤 SB까지 잡아냅니다. 스플래시로 뮤탈 한 개 잡히고요. 박준호. 자, 이러면서 이쪽 취소를 하는 윤찬희 선수입니다. 꼼꼼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박준호 투회 처리에 뮤탈로 뽑은 걸로 승부를 봐야 되죠. 침착하게. 자, 박준호 선수 컨트롤. 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터렛 하나, 터렛 하나, 또 터렛 하나 깨고요. 박준호 조금씩 빈틈을 찾고 있거든요. 자, 윤찬희 배럭까지 듭니다. 투배럭에 원패 올라가고 있는 윤찬희 선수. 자, 윤찬희 털에 던지면서 방어 계속 해야죠. 윤찬희 선수는 SB 잡고요. 자, 지금 아, 빈틈 찾는데 윤찬희 선수도 메딕 잘 달라붙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박준호 투에 처리에 쓰레 처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9시 멀티. 자, 미탈리스크들 털에들이 꼼꼼하게 방어되어 있는데 마린들 나오고 있는 윤찬희. 자, 나오는 게 오히려 뮤탈에겐 생큐가 될 수 있습니다. 윤찬이 컨트롤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만큼 뮤탈 많이 모인다라는 거는 업그레이드까지 박준호가 눌러줄 수 있다라는 점인데, 자, 업그레이드가 어쨌든 테라는 지금 업그레이드 아직 신경도 아직 못 쓰고 지금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자, 뮤탈리스크의 컨트롤이 신중한 상황에 마린도 신중하죠. 1킬 잡아내는데 뮤탈랑이 잡히는 박준호입니다. 마린 두개 잡았네요. 박준호 선수 9시 멀티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전혀 다른 뭐 유닛 전환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뮤탈로만 지금은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박준호 공일업 됐죠. 뮤탈이 공일업이 됐습니다. 윤찬희 선수는 아직 노 업그레이드고요. 자, 뮤탈을 이쪽에도 모아주고 있는 박준호. 아, 뮤탈한 개 또 잡힙니다. 마린 두개 잡고 뮤탈한 개 내주는 거는 저그가 손해거든요. 아, 또 마린 잡아내고요. 또 한 번 잡아내고 공일업된 뮤탈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준호 이러면서 마린들을 깔끔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나오는 게 손해가 될 수 있다, 컨트롤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박준호가 뮤탈을 공일업까지 찍은 상태에 이 병력들 다 잡힙니다. 나와있는 거 손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아, 윤찬이 박준호의 뮤탈에 완전히 털리고 있는 윤찬이에요. 자, 박준호. 아, 뮤탈이 많아요. 그냥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야,
이게 소스파의 클래스 랭킹 1위의 포스입니다. 박준호 상대방의 팔베럭을 보고 오버로드를 뺀 이 센스부터 시작해서 10분 내내 연보살 윤찬이를 가만 안 놔두고 있어요. 예. 아 정말 그 박준호 현재 소스파 랭킹 1위 박준호가 윤찬이를 8강에서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7회 8회 소닉 스타리그 연속 우승에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가지고 있고 온 오프라인 둘 다 센 박준호죠. 연보성 선수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였지만 8차 오프라인 스타리그 32강에서 탈락을 했던 경력이 있고 예. 하지만 박준호는 오프라인 역대 7회차 8회차를 연달아 우승을 한 적이거든요. 박준호 물론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최고의 적입니다. 박준호 아 잘해요. 박준호 선수 잘합니다. 박준호 야 배럭 깨고요. 이거는 뭐 윤찬이가 막아보지만 1레디 뿌려지면 펜 빼면 되죠. 윤찬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럭 늘리고 있지만 경기는 이미 박준호 선수가 가져가는 분위기죠. 가져가는 분위기. 야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준호 1세트를 이렇게 네오 일렉트릭 서킷 그것도 윤찬이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맵에서 이렇게 이긴다면은 예, 다음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박준호가 기세등등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윤찬이가 너무 신중하지 못했어요. 아까 나가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두 번이나 변경이 나갔고 예, 그거에 대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찬이 멀티를 늘리고 있는 박준호 뮤탈과 이제 시드란스크된 아덴 아예 지금 예,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챔버까지 짓고 있어요. 자 터렛기를 깨고 있고요. 지금 박준호는 뭐 워낙 자신의 분위기가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힘들어요. 윤찬이 힘들어요. 네 막말로 뮤탈이 다 잡힌다더라도 이거는 경기 역전 힘듭니다. 윤찬이 뮤탈리스크들이 예, 뛰어오고 있죠. 지금 엠베까지 깨지고 있습니다. 터렛들 올라가고 있는데 엠베 깨지고요. 자 해철이 들리고 있는 박준호 선수 뭐 윤찬이도 버티면서 다음 경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이렇게 버텨보면서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찬이 선수 박준호는 쓰레철이 동시에 던으로 하고 있고 2레디까지 왔는데요 지금. 근데도 뭐 사실 경기에 있어서는 박준호가 유리하죠. 유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경기죠. 오버로드까지 던져서 상대방의 빌드를 확인하고 있는 박준호. 자 버티고 있습니다. 윤찬이 아니 오버로드가 뮤탈에 묶여가지고 예, 들어온 건 알고 있지만 그럼 여기서 아 박준호 유리한데 박준호 선수 아 오버로드 예, 묶여있는 오버로드가 오네요. 이거보다 차라리 아 그것도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라르코 준비하고 있는데요 히드라들 박준호 선수 자 어쨌든 9시 월트까지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경기는 예,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끝나는 분위기. 지금 박준호 선수가 뭐 럴커 가면은 끝날 것 같거든요. 윤찬희 선수가 본인 쪽 방어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소수파에 필요한 선수의 정신력이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윤찬이. 하지만 이 럴커를 막아내기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긴 합니다만 윤찬이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죠. 럴커를 막아도 힘들어요. 럴커 내기 오죠. 뮤탈과 스커이들 하이브까지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 자, 이러면서 뮤탈과 스커이들 달려가는데 달려들면서 뱃살 한 개 못 잡았습니다. 아, 박준호 뮤탈 다 줘도 어차피 자신이 이겼다 생각하고 사베를 잡기 위한 컨트롤. 박준호 선수 중립건물 깼고요. 해처리 숫자만 하더라도 앞마당에 정말 많습니다. 디팔 라운드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마림이 우선 돌아오는 걸 보긴 했는데 방금 업그레이드까지 된 지지가 나옵니다.